한 나무에 줄기 하나 있는 것보다는 한 나무가 이렇게 두 이렇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피감이 있잖아요. 많이 가려지고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저희 블로그 통해서 또 좋은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요거 보고 재미있는 질문 들어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. 최재웅님이신데요. 도발이식을 많이 하신 의사분들은 두피 상태를 보고 도발이식이 잘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나요? 예, 어느 정도는 가능한데 그게 100%는 아니에요. 제가 이렇게 비유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체격이 되게 좋은 사람을 우리가 보고 저 사람이 운동을 잘하겠구나, 힘이 되게 좋겠구나 라고 짐작하는 요 정도는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머리카락 채취하는 부분과 이식하는 부분 두 군데를 우리가 저희가 필요로 하거든요. 모발 이식하는 의사는. 근데 이제 채취하는 부분 머리를 보고 아, 이 부분이 머리가 되게 많이 채취가 잘 되겠다. 두껍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모발이 많은 사람, 한 나무에 줄기 하나 있는 것보다는 한 나무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부피감이 있잖아요. 많이 가려지고요. 그래서 똑같아요. 머리도 한 개짜리 한 구멍에서 한 개만 나는 일모 모양이 있고 한 구멍에서 두 개, 세 개, 네 개가 나오는 모양인데 동양인은 보통 세 개, 네 개 모양은 잘 없고요. 이제 보통 평균적으로 한 두 개 정도, 세 개짜리, 네 개짜리 모양이 많은 분들은 확실히 더 우리가 모발이식 결과가 똑같은 모습을 해드리면 또 좋겠구나 미리 알 수 있고요. 또 하나는 머리카락 굵기. 뭐 하나하나의 굵기가 두꺼운 분들은 아무래도 좀 더 도움이 돼요. 나무 굵기가 두꺼우면 좀 더 숲을 채우는데 똑같은 나무를 채워도 도움이 되겠죠.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 굵기도 좀 중요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아, 이분은 조금 더 결과가 좋겠구나 하는 거 하나 짐작할 수 있고요. 이식 부위 상태를 보고도 조금은 짐작을 해요. 두피 두께라든가 또는 이제 뭐 기름기, 피지 분비량이라든가 약간 흉터화 되기도 하거든요. 두피 자체에 약간 흉터화 요소라든가 뭐 이런 걸 보면서 아, 수술이 조금 쉽겠구나 어렵겠구나, 아무래도 수술이 쉬우면 좀 더 결과가 좋을 확률이 높은 거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수술이 어려우면, 그러니까 좀 그런 상태가 좀 안 좋으면 흉터라든가요 뭐 아니면 애초에 정말 흉터, 화상이라든가 뭐 사고라든가 이런 흉터 같은 경우에도 흉터 정도에 따라 생착률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100%는 아니에요. 되게 안 좋을 것 같지만 되게 좋은 분도 있고 또 되게 좋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모발이식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예측은 하지만 그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예민하게 보지는 않아요. 왜냐면 이렇게 편차가 많이 심하지는 않습니다. 어려워도 저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게 있고 쉽다고 하더라도 뭐 어느 정도 그것도 한계가 있죠. 뭐 무작정 쉬운 건 아니니까요.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아주 예민하게 보고 저희가 그 한 요소는 아니라는 거 말씀드립니다. 네, 답변 되셨을까요? 네, 감사합니다.